내가 멤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석진 형 둘이 좀 안 낫다고. 얘는 푸시업 하면 성공 나시네. 맞아요. 성공이 났잖아. 여기 인간이야, 뭐야. 그래서 난 진짜 부디 안 다치고 나왔으면 좋겠다니까. 부디 안 다치고 나왔으면 좋겠다니까. 그러니까 안 다치고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해. 지금 그러면 화가 많이 나신 아는 분들을 위해서 애교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사죄의 의미로. 미안해. 니가 미안해. 아, 안 그렇게. 아, 귀엽다. 아, 귀엽다. 아, 불렀다. 야, 이거는 화가 풀릴 것 같다. 아, 이거는 풀렸다. 아, 야, 이거 내가, 아, 내가 오늘 귀엽다. 너무 귀엽다. 야, 이거 귀엽다, 저. 호기 오늘 머리가 그냥 머리 깔끔하지? 빡샤쇼예요. 대기하고 임신만 아유 오늘 출근한다고. 아니 왜 나한테 관심 가져주지 말아줘. 어, 오늘 약간 이상해. 오늘 진정된 듯한 느낌이야. 오늘 이상하게 참여하죠. 어, 관심 받으면 얼굴 빨개질 것 같아. 오케이 오늘 내가 첫 멘트로 제이 얼굴 한번 봐달라. 아 잘 여러분 제이 얼굴 한번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제이 얼굴 한번 집중해주세요.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 와 생일 축하. 아 부러워. 사랑하는 제이호 유감이로. 아니 이런 걸 준비해준다고 시스타에서? 어, 내가 해피 제이홉 데이. 나 그러니까 색깔도 초록색으로 했다. 나는 항상 얘기해. 네가 부러워. 난 네가 부러워. 나? 어, 와, 너 항상 네가 딱 제일 프로 같잖아. 우리 팀이랑 스테이블하고. 나 연예인이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 이제 오케이. 와 지금 잘하고 있어! 와 지금 팀 많이 보인다. 왼쪽으로 차선 변경하시고. 예스 베이비. 잘한다! 나 허비 형만 믿고 간다. 오케이 가르다 형아 가라지 일구! 오케이 가르다 형아 가라지 일구! 아 여러분 감기감자 해야겠다고. 아 그랜나르가 없네. 저희 아 저도 여기 끼어들고 싶었어요. 아 제가 파 제가 찍어드릴게요. 저 지금 제이홉이랑 같이 커플 팔찌 찾습니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제이홉이랑 지금 커플 팔찌 찾으니까 지금 마이 하세요. 자 선수 오! 아 제이홉 달라. 놀라파져도 그렇고 첫 방탄의 솔로 앨범. 네. 첫 OST 앨범. 그렇죠. 왜 멋있는 건 다 혼자 하냐. 내가 한번 이야기 하지 않았나? 왜 야 너 왜 멋있는 거 혼자 하냐고. 그래서. 왜 최초와 멋있는 건 다 네가 하냐. 왜 혼자. 아 근데 나는 요 자동차가 울면 아니 이게 뭔가요? 잠시만요. 이미 막 누구 아, 몫이죠? 왜 제 몫이죠? 너무 재밌다. 아이고 깔깔깔깔깔. 하고 싶은데 콜 뭐 정말 해피 뉴이어고 너의 가정에 평화를 항상 바라고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그런 그림을 늘 그리고 있다 해피 뉴이어 이러면서 영상 편지를 야 그렇게 가져야 했는데 안 해줄 수가 없지. 그렇게 가져야 했는데 안 해줄 수가 없지. 그럼 야망이 대단한 거야 이 친구. 그래서 말로만 했죠. 오 나도 이거 한다. 저도 안 했어요. 뭐 짱신기한데 안 했나?
근데 뭔가 드랍 들어갔어. 아, 섹시한 표정. 여기서 좋아할 때. 삼성이 외계인을 고문해가지고 이 제품을 만든다는데 진짜 사실인 것 같아요. 따뚱. 너무 확대하는 거 아니에요? 보름달인가? 기수관대 액자 차처럼 이렇게 해. 그래. 야, 여기 되게 좋아. 이거 호텔이야. 아, 그래. 야, 멋있어. 야, 좋네. 이거 호텔인데 완전. 뭐 있어, 뭐 있어? 와, 몸풍이 날라 아침부터 예. 처음에 혼자 맞아. 어, 근데 아침부터 이렇게 멋있어요? 멋진 멋진. 빨리 바꿔주세요. 멋진 사람 거지. 바로 여기. 순수하고 비싸. 비싼 거야? 그 블랙팀과 흰팀 같이 세상에 단면을 보여주고 싶다고. 예. 너도 막 진짜 좋아. 유명하고 봐. 한번 끌어가야겠어. 그 옛날에 약간 감정이 좀 올라와요, 형. 감회가 네. 새롭긴 하네요. 야, 오늘 내가 오베한테 좀 반할 뻔했어. 오케이. 와. 오베한테 반할 뻔했어. 오케이. 오베 오늘 오베야 제발이죠. 재윤이죠. 아닙니다. 다음 분은 은메달로 한번 어떻게 세 명 중에 어떻게 가능할까요? 해팀 중에 은메달. 은메달. 아니야 그때 제욕과는 다를 거야. 뭐야? 아. 엠주! 나 몰랐어. 뭐 스폰 안 왔어? 바빠. 보자. 내 생각 왔지. 아, 진짜. 아, 도착해. 야. 뭐야, 내가 도착해. 어? 고맙게. 뭐 와야지. 야. 잠깐만. 야. 어떻게 찍는지도 궁금했고. 아이고. 뭐. 이제 저녁 시간이지, 뭐. 자, 우리 세이 형. 세이 형 단점이 없지. 세이 형 단점이 없지. 자.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지. 너무 지나친다. 똑하게 살아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통상 출근 제일 먼저 하고요. 메이크업 받으러 가실게요 하는데 눈을 피하고 있는데 본인이 먼저 일어서서 가고. 아. 한결같은 모습에 그치, 이 형은 찐이다. 비디오비라고 불러요. 가디오. 비디오. 정말. 이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영수합니다.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끈을 하고 한 게 아니었어. 아 그래? 다 여섯 곡 하고 앨범 관련된 곡들, 신곡들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야, 근데 갑자기 헤드라이너 요청이 왔어요. 아, 헤드라이너 해줘야지. 아, 헤드라이너 해줘야지. 충전이 돼서 이걸 이제 어떻게 구했어요. 네, 이제 구하는 김에 호비도 이거 좋아하는데 이걸 하나 더 사야겠다 라고 해서 샀어요. 호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호바 나 그거 이제 얘가 좋아할 줄 알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야 호바 나 그거 이제 얘가 좋아할 줄 알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야 호바 나 그거 하나 더 샀다 이랬는데 호비가 뭐라 했어요. 아 이렇게 하기 근데 좀 쟤는 좀 힘든데. 좋다. 어. 야, 이게 분위기가 좋아. 진짜. 아, 이런 경우도 해보네. 내가. 내가, 내가. 나 씨 니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래서 사람이 조심해야 돼. 왜 말하고 있어? 아 나 지금 너 칭찬하고 있었어. 아니 리뷰한 거구나. 아 이게 리뷰는 아니고 이제 그 민세에 대한 솔로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어이크 얘기하면서 이제 너의 솔로 그 메이킹 있잖아. 아 진짜? 네가 쓴 파트 있잖아 오늘 얘기했던 거. 아 맞아. 와 또 호비가 진짜 흥칼했습니다. 저희 스마트 페이스가 이 곡 다 살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네 정말 아닙니다. 아니 홈 언더 스트리트 OST 앨범이 나온다고. 아니야. 아니 무슨 진짜 네. 아바타랑 붙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